생면을 완성하는데 300만 원. 그다음에 고시원 탈출하는데 500만 원. 안성기 씨가? 제가. 안성기 선배님이 1000만 그러니까. 원 보내줘서. 그리고 이사하는데 200 쓰고. 그래서 완성, 끝장면이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동호 씨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영화인데 편집본을 주고 좀 도와주라. 투자를 해주라. 5천만 원만 투자를 해주라. 배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흔쾌히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제 그런 금액 다는 힘들고 3천만 원을 해주셨어요. 이분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이분들. 야, 그 네? 기사 또 있어요. 네. 여기 이 기사 어디 봐요? 제작비 보태고. 아이고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왔네. 네. 가만히 있어봐요. 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의리남 장동건 제작비 보태고 특별 출연. 야, 가만 있어. 이거 스포츠 동화의 2016년 11월 3일자네. 네, 개봉하기 직전. 네. 15년 전 2년 김태영 감독의 딜쿠사. 전체 제작비 10%인 2천만 원 건네. 아, 이거 나중에 3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1천만 원 추가로. 아, 추가로 또. 제가 배급할 때 도저히 안 돼서 1천만 원만 더. 이거 감동이네. 네. 톱스타 장동건의 각별한 의리가 영화계의 훈훈한 미담으로 빛나고 있다. 장동건이 과거 주연한 영화로 인연을 맺은 제작사와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의미 있는 지원에 나서 화제다. 자신에게 도전의 기회를 준 영화 제작자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선뜻 보탰다. 네. 장동건은 24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딜쿠샤 감독 김태영 이세영 제작 인디컴에 제작비 2천만 원을 보탰다. 순 제작비가 2억 2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혼자 책임진 셈이다. 장동건이 딜쿠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쏟는 이유는 제작자이자 연출자인 김태영 감독과 15년 동안 이어온 인연에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화를 뭐 개봉하기 전에 그 김태영 감독님과 인연 때문에 일찍 접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감독님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하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연락도 이렇게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영화 이 딜쿠샤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영화계에 나타나신 게 너무 반가웠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 영화가 뭐 또 뭐 상업 영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영화적으로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어떤 뭐 특정한 장르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영화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영화도 그렇고 또 이 영화를 만드신 김태형 감독님도 그렇고 또 그런 어떤 그 전에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요거 또 있어요. 예. 요게 아주 뭐 예. 안성기 선배님 이거는 컨셉이고요. 예. 요 맨 밑에 밑에 보시면 안성기 선배님도 그러네. 제작비를 보탰다. 아 안성기 장동건 두 분을 소개한 기사네. 예. 안성기 장동건 저예산 다큐 돕기 한 번 더. 예. 이 컨셉의 영화. 예, 예. 아, 이런 얘기가 이제 그때는 예. 예, 이게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네요. 네. 예. 이것도 한국일보. 아. 조명남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실력파 박할린이 보컬 코치를 맡았고 국민배우 안성기가 앵벌이 두목이다. 불평 가득한 눈으로 날 쳐다볼 것도 없어
자신 있는 놈들 혼자 세상으로 나가봐. 다정한 손길, 친절한 웃음, 그 뒤엔 독사의 이빨이. 순식간에 내 목덜미를 갈기갈기 물어 뜯어버릴 거야. 뭐 이틀 쿠션은 뭐 김태형 감독의 다큐멘터리, 본인이 직접 주연도 하면서 그 주변에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분들의 또 사형과 그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짜 그냥 이렇게 찍고 싶은 대로 이렇게 찍어서 놓은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물론 이제 저도 사실은 같이 예전에 영화했던 그 장면들이 저도 사실은 그 완성됐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었던 미스터 레이디의 그 노래하는 모습 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나 반가웠고 또 그 뭐 이렇게 마음에 또 남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영화가 굉장히 짬뽕 영화라고 이제 우리 김태형 감독도 표현을 했지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조합해서 놨는데 묘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야기를 잘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이지만은 그 느낌, 마지막의 느낌은 굉장히 따뜻해서 그 시선이 너무 좋았고요. 또 어떤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좋았고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또 그런 영화라고도 할 수가 있고 하여튼 진솔하게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이 다큐멘터리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딜쿠샤라는 작품을 보면서 마치 동화책 하나 읽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정말 아무런 욕심 없이 가졌던 행복에 대한 꿈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 볼 수 있는 어린이 영화가 아니지만 우리를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었죠. 그 영화의 그 절룩거리네라는 그 마지막 음악, 엔딩 음악에 나오는 것처럼 내 삶이 굉장히 절룩거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삶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데 이 영화는 들여다보게 하잖아요. 들여다보는데 아 이것이 내가 피해갈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다가서야 할 세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면, 그런 면에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삶의 어떤 아픔이나 힘겨운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면서도 영화가 끝날 때 마음에 무겁게 남지 않고 아 이게 삶이다. 우리는 꿈을 지니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슈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여서 참 그런 면에서 감동적이었습니다. 햇빛이 화창한 이 거리를 걷고 싶네. 나만을 기다려주었고 함께 웃던 시간도 있었네. 내 곁에서 멀리 와준 사람.